자, 이번 시간에 우회부 관련했을 때 파이널 강의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전에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마무리 학습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되고 요약된 내용 관련했을 때 시험장 가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정보들로 해서 구성해 놨으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학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강의에 대한 구성이 있는데 총 6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아요. 내용을 갖다가 구분한다라고 하면 우편 1반으로 해서 2강 했고요. 예금 1반, 1강. 그 다음에 보험 1반, 이거 2강으로, 마지막으로 세제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이 1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편 1반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요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 최종 마무리 학습한다라고 하면, 제가 파이널에서 강의 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핵심 체크와 응용, 여기에서 정리된 것도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예상 문제집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여러 가지 뭐 주체별로, 일자별로 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직접적으로 해서 제가 강의로 설명드리진 않지만 반드시 시험 전에 관련된 내용에서 꼭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우편 1반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내와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비교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각각 우편 관련했을 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요금이나 중량 등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 갖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복잡한 우체국 취급 예금 및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리해 뒀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과거에 출제된 사례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 상품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목적상 그런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 관련했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산만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면은 예금 1반, 보험 1반 관련했을 때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설명된 이러한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뿐만 아니라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시면 세제 관련했을 때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러한 세제 내용이에요. 거기에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예금 일반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든지 보험 일반 관련했을 때 연금저축이나 그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이, 그다음에 증여상속 관련했을 때 내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환 관련했을 때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 PDF 파일로 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관련 내용에서 출력을 하시고 학습을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교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우편 1반 관련했을 때 최종 정리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느냐. 조금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량. 중량도 예전에 시험 문제로서 출제된 내용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금. 구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 밖에 규격이라든지 여러분께서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은 국내와 국제가 비교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밖에 중요한 이슈별로 해서 테마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우편 요금 관련했을 때 감액 파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출연해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복잡한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벌칙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면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몇 가지 우편 일반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금 일반 최종 정리라고 돼 있는데 내용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주체,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 감독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교재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은 주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연도. 최근 들어서는 어떤 연도를 갖다가 물어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 일반 관련해 가지고 주요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연도를 갖다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계산식이 있어요. 계산식.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진 않더라도 교재에서 구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시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관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쭉 해서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 직접적인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라 라는 형태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보험 일반 관련했을 때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각각의 주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우정사업 본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주체별로 해서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또 하나는 상품 있지 않습니까? 상품 관련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요 테마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상품 관련해가지고 보장 개시일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쭉 하다 보면은 뭐 간편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든지, 우리가 개별적인 상품으로 해서 학습한 것을 갖다가 나름 분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이 보험 일반 최종 정리에서 다루는 주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세제편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하는 방식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산만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본서를 갖다 읽어왔다라고 했으면은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데만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 관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본서를 갖다가 다독했다 하더라도 그 다독한 내용이 시험장에서 온전히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각각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결된 것,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확장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머릿속에 그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읽는 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연결하거나 관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최종 파이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었던 내용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횡적으로 아니면 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내용 갖다가 확실하게 다져가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강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